어마어마한 세기의 결혼을 하시고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금방 헤어지셨었잖아요. 아, 저희가요? 예. 저희가 이제 예. 그때 만난 게 사실 좀 좀 그랬죠. 근데, 예. 근데 아니, 이 사람을 노래... 만나보니까 노래도 잘하고 통기타 치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홍수환 씨가요? 예. 그리고 얘기하고 뭐 이럴 때 보니까 어떻게 저랑 성격이 또 비슷한 거예요. 그래서 점점 이제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은근슬쩍 좋아하게 되고 서로 그래가지고 같이 한 1년 좀 넘게 살다가 헤어지게 된 거예요. 어. 헤어져가 16년간 헤어졌다가 16년 만에 또 다시 만난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그럼 16년 동안 연락이 없으셨어요? 음흠. 거의 뭐 이제 다른 주변에 없으세요. 계신 분들을 통해서 얘기는 들었는데 너무 신기한 인연이다. 그러니까 예. 아니 어떻게 그러면 다시 이 마음이 이렇게 다시 불이 탔을지 굉장히 그 사연이 전 제일 궁금해요. 아, 내가 그 미국서 이민 생활을 할 때 LA에 있었을 때 그 가끔 오키에 두 손을 잡아요라는 그 라디오를 통해서 그런 노래를 들었어요. 네.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이 났고 또 좋지 않게 헤어졌잖아. 서로 바이바이 하고 헤어졌으면 아마 좀 미련이 없었을 텐데 이제 싸우고 헤어졌으니까 그게 이렇게 이제 가슴에 좀 안 좋은 거라 내가. 그래서 언제 내가 딱 만나면 이제 그 이제 미안하다는 말에도 좀 해주고. 예. 하여튼 헤어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없었거든. 예. 그런데 이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려고 그러니까 그 어디 놀러 갔는데 그 현미, 예, 현미 그 선배님께서 네. 그 오키 씨 그 전화번호 이렇게 주는 거야. 그래서 전화해서 이제 사건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. 아유, 저는 아직... 다시 만난 거 얘기하려면 2박 3일 알겠습니까? 아니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결혼도 안 해서 그런지 이렇게 막 16년 동안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이렇게 조금 얘기하는 게 그런데 제가 좀 한글 못했어요.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아니고요. 사랑과 화해입니다. 이렇게 16년 만에 다시 되찾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꼭 지키자라고 두 분께서 약속을 하신 게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각방을 쓰지 말자. 예. 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? 각방 쓰는 걸 우리 두 부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아, 그러세요? 예. 그 왜냐면은 뭐 젊었을 때는 또 물론 너무 좋으니까 각방도 안 썼지만 나이 들어서는 더 쓰지 말아야 될 게 예. 왜냐면 나이 들면 이제요.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 그러니까 한 중반 이상을 이제 넘었으니까 언제 우리가 꼴까닥 할 줄 몰라요. 그래서 같이 살면서 같이 필요하고. 자면서 예. 잘 때 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. 아~ 숨도 막 코도 골고 뭐 이런 것도 자장가로 들어야 되고 또 각방은 안 쓰는데 네네. 선은 넘지 않습니다. 그 뭐 이상한 기다란 벽에를 하나 사가지고 와갖고 노타치로 그냥 아, 예. 공간에 막 계시는 거군요. 각방은 예. 아니지만 선은 예. 넘지 않는다. 근데 저는 제가 코를 많이 골아서 저 각방 쓰거든요. 벌써? 아니 그거를 제가 너무 심하게 골아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. 아내분이 좀 예민하시구나. 저는 그냥 자장가. 여기가 심해요. 여기가. 아, 영문사 씨 어떻게 참으세요? 그, 아니, 못 참는 사람은... 아니, 저는 예민합니다. 예. 그래서 듣다가 밖으로 나가죠. 예. 저도 얘기할게요. 혹 오는 거 이 사람도 장난 아니거든요. 뭐. 두 분 다 참으세요. 그래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이 너무 코를 골면 예. 툭 쳐요. 그럼 또 어떻게 알았는지 딱 스톱하고 그 다음에 그 코를 안 골면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이러고 가만히 누워 있을 때 있거든요. 네. 이 사람 괜찮은가 하고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어. 그다음 몸 뒤쳐가면 살아있네. 그래서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. 야, 네. 뭐 예.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표 참고 사는 부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원칙은요. 싫어하는 걸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싫어하는 게 도대체 예. 어떤 거길래? 제가요. 한 번은 제가 이거 건어물들을 좋아해요. 오징어, 뭐 이런 오징어 거. 문어, 네. 뭐 그냥 베레벨 거 다 네. 좋아하는데 하루는 그 반건 오징어를 너무 맛있죠. 차 속에다가 넣어놓고 꺼내는 거를 잊어버렸어요. 썩었겠네. 그 여름이었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내 차를 타게 된 거예요. 아이고.
그랬더니 오징어를 차에다 놔가지고 냄새가 뱄다고 얼마나 나를 쥐잡듯이 잡는지. 아니, 저는 괜찮은데 나도 이야기 좀 하자고. 저는 좀 괜찮은데 아니 제 차에 내 친구 아, 그렇죠. 하고 이제 그런, 거죠. 네. 그런 사람이 타게 됐었어요. 그때 하죠. 친구도 아니고 좀 귀한 분이었는데 아니 그 좋은 차 안에서 오징어 냄새가 나니까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. 당황하죠. 아이고 참 그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. 문어는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문어는. 아, 문어는 괜찮아요. 문어는 약간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은데. 어쨌든 부부 생활하면서 좀 싫어하는 걸 좀 안 해줘요. 아 그럼요. 아유, 그래요. 좋아하는 거 하는 것보다는 싫어하는 거를 서로 안 하는 게 맞아요, 그게 배려인 것 같아요. 동의합니다. 저도. 뭐 좋아하는 걸 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 뭐 이런 예. 얘기도 있으니까. 그리고 마지막 두 분께서도 지키시는 원칙이 선 넘지 마라.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. 예. 아니 그 잠자리에서 선을 그어놓고 안 넘는 거는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선을 넘지 말라. 부부간에 살다 보면 예. 이 티각태각 싸우는 많죠. 적이 많거든요. 네. 우리도 무지 싸워요. 근데 그럴 때 서로가 말을 조심. 너무 심한 말을 하면 그게 가슴에 쌓여가지고 네. 안 없어져요. 맞아. 이 상처 난 거는 상처가 아물면 괜찮은데 이 말로 그냥 이 칼로 찔러는 비수처럼 돼가지고 계속 그게 남아있으면 나중에 진짜 그 헤어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. 아 저는 말을 비수같이 써본 적이 없습니다. 주먹은 저는 이거는 주먹인 아주 비수 같았는데 말은 아주 격조높고 그윽한 사람이에요. 예. 네.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달래. 네. 오늘 저희 두 분이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? 예. 이 사람은 일단은 예. 좋은 면은 뭐냐? 네. 긍정적인 거. 긍정적이다. 아주 그냥 굉장히 이렇게 노가 없고 웬만한 거 제가 얘기하면 오케이. 오호.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그거 하나는 이뻐요. 네. 예. 저는 그 반찬을 잘해주고 최고다 최고. 네, 최고다. 근데 그 이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한 게 좋아하는 선수 생활할 때 아니 글쎄 그러니까. 그 선수 생활할 때 체중을 빼는데 아 먹는 거를 감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게 해주니까 체중을 못 뺐어. 그래가지고 자랑 반.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일단 노래를 좋아해요. 아 목소리는 뭐 타고났으니까 팬이었으니까 아 괜찮습니다. 노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오늘 두 분 모셨으니까 네. 두 분이 함께 노래를 준비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네 저희들 둘이서 부른 곡이 있어요. 불멸의 연인이라고. 그러면은 이곡 근데 그 곡을 네. 부르려고 하다 싸워가지고 안 했어요. 아 그래요? 아 그게 불면이 아닙니다. 네 불멸 불멸의 네. 연인. 제가 리허설 때 잠깐 들어봤는데 홍수환 씨 노래가 정말 예사롭지 않았거든요. 기대됩니다. 아, 저희가 네. 오늘 그러면 이 오키 씨, 홍수환 씨 노래 들으면서 저희도 같이 인사 네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나가.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준 그대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두 손을 꼭 잡아보네 사랑 그 하나로 키우는 그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는 불멸의 연인 이 세상을 눈물로 새기라 어두운 기억들만
있어요. 그대 사랑해요. 나도 사랑해 그대.